나 지금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신도 옛날에 너무 오래 쉬어갖고 몸이 안 좋아서. 왜 우리? 너 왜 집에 있어? 너 왜 집에 있냐고? 너 왜 집에 있어? 여기서 왜 빙글빙글 돌고 있어? 가! 가라고! 아니 여러분, 오늘 얘가 집에 있으니까 주말 같으시죠? 아닙니다. 오늘은 평일이에요. 월요일이고요. 말레이시아의 공휴일이에요. 말레이시아는 공휴일이 진짜 많아요. 여자는 말했다 그지? 다문화 그 국가라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다양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들의 그 공휴일? 이런 거를 좀 인정을 좀 해줘가지고 진짜 쉬는 날이 많거든요. 5월달에도 되게 많이 쉬었고, 그리고 6월달에도 오늘 쉬고 또 다음 주가 또 쉬는 날이 또 있어요. 엄마 왜 한 손이죠? 아니야 왜? 아무튼 그래서 이 아가씨와 방금 내려온 우리 아저씨는 아닌데 아무튼 얘까지 다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 여기 와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공휴일도 많은데 대부분의 학교가 금요일 날 오전 수업만 한대요. 띠리리. 그러니까 학교를 월화수목하고 금요일 날 일찍 끝나고. 근데 이 월화수목 중에서도 만약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안 가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날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진짜 이거를 제가 말 만들었지. 학원도 똑같이 말레이시아 공휴일과 학교에 그걸 똑같이 하더라고요. 안 좋아? 넌 좋아? 예, 그렇대요. 엄마는 안 좋아? 좋아요. 좋아, 되게 좋아. 와. 넌 왜 이러고 앉아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지금. 다리가 머리가 이렇게 약간 뻗치는 머리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계속 깨가지고. 계속 깬 거랑 머리랑 뭔 상관이야? 다린이가 어깨가 아파요. 친구랑 트램폴린 타고 놀다 와가지고 여기가 여기서 두두둑 소리가 났다면서 여기가 엄청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깨니까 한 그 동작으로만 잘했죠. 아니야, 너 이거 안 아플 때도 머리 이랬어. 아침에 일어나면 뭘 아니야. 아무튼 요 뻗친 머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저한테 와서 쓰시집. 시위하고 있어요. 쓰시집. 아 뭘 또 말하다 갑자기 의식이 쓰시집이야.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용실이라 숨쉬어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빗으로 못하겠어서 이거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토니님 건데, 아니 끼고 있어요. 이거 토니님도 옆머리가 되게 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걸 하고 있어요. 가만 냅둬, 가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해줬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거 최첨단이라 내가 써야지만 되는 거지. 뭔 소리야. 그런 것까지 닮아가지 머리가 다 떠. 넌 또 뭐 드세요? 밥 먹어야 되는데. 얘네 있으면 이렇게 맨날 싸워요 저랑. 우리 그럼 거기 가자. 옷 사러. 옷 사러? 나다린 옷이 없잖아 그지? 맨날 같은 엄마 들려줄 아빠도 없고 엄마가 걱정하는데 엄마가 옷 없다고 해. 뭔 소리야.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저희가 여기 오면서 캐리어까지 해서 12박스를 챙겼는데 나리, 다리니, 토니님은 짐이 하나씩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엄마 옷이지. 제 것만 9박스, 8박스가 나와가지고 옷이랑 화장품이랑 거의 다 제 짐인 거예요. 그래서 짐을 풀면서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옷 사러 갈까? 쉬는 날이니까. 엄마 안 사면 안 돼. 아이 또 예쁜 게 있었는데. 고고씨! 오빠 애들한테 내 욕해 때문에? 솔직히 그래요? 말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니까 뭐 어떤 욕이야? 버둥거린다? 진짜 했나 보네? 아니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요. 뭐요 뭐. 네? 어떤 건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반전인데? 네. 내 옷만 많다고. 당신들은 옷이 없고. 아 그거요? 근데 나는 옷 제일 많으면서 입을 옷 없다 그런다고. 아 그것밖에 얘기 안 했어 애들이? 오빠도 옷 살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안 사도 되잖아요. 아 나도 입고 있으면 살래. 왜요? 옷이 없어. 옷이 없다고요? 어. 광주 안 돼! 엄마 리버블! 나린 씨 쇼핑몰 오자마자 지금 프레즈. 치즈 들어있는 거 좋아하는데 없다고 지금 다른 거 샀거든요? 왜? 파마산 치즈 그냥 뿌린 거야? 아 진짜? 어때? 별로야?
큰일 났네. 이거 두 개나 샀는데. 자, 이제 옷이 몇 층에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려나? 이거 마음에 든다. 어, 깔끔한데요? 마음에 든대. 입고 와봐. 아니, 이것도 마음에 들어, 이거. 아, 근데 이거. 그거는 이게 이렇게 방송하는 실제 로고 큰 걸 안 좋아해. 나린이 있잖아. 나린이 입으라면 되지. 나린이 없어. 나린이 큰 거 좋아해. 어디 갔어? 나린아, 좀 보여주세요, 토깽 씨. 안 좋아한대잖아. 안 좋아요? 아, 예쁜데. 아, 이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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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왜? 내 팔이 여기까지 내려. 아, 너무 커. 그럼 이거 엑스스몰 입어봐, 하얀색. 뭐 먹어? 들고 다니라 그랬지. 누가 그렇게 다 먹으라 그랬어? 왜? 어, 이거는 괜찮네. 딱 다리 있어야지, 네. 어, 다시 갈아입고 와. 너네 앞에 지금 저기 앉았잖아. 봐봐라. 또 팝콘 먹는다. 봐봐라. 어. 저거 봐. 저거 봐. 여기요. 예, 옷 계산해 주셔야죠. 뭐 좀 해요. 아, 이거 나린이 거 아니야, 이거는? 팝콘이 아니었어, 나린아. 어떻게 얘 표정 봐. 얘 표정 봐. 야, 너도 하나 죄송한데, 먹어. 아까 이거 제가 사갖고 온 거 보고. 뭐 이렇게 많이 샀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뭐 이렇게 샀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팝콘. 나린아, 아빠 쓰레빠 필요한데 쓰레빠 하나 골라주세요. 멋있는 걸로. 뭐 어두워도 상관없고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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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해요 지금. 내 거 고르잖아요. 이거가. 아, 이거. 이거 좀. 내가. 이거는. 너무 왜 아빠가 이거 아 이거는 왠지 발목 긴 양말 신고 신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긴 양말 신고 몰라. 아빠가 집에 가자. 에? 힘들어. 벌써 힘들어. 이게 오빠 취향이야? 아니, 취향은 아닌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신어봤어요. 이런 거 어때요? 별론가? 아, 아빠가 이럴 줄은 아닌가 몰라. 좀? 아빠 창피해. 어? 골랐어요? 보자마자 어? 응 이랬어. 응? 오리? 어, 귀엽다. 근데 까만색 말고 좀 다른 색 옷 좀 입으면 안 돼? 이런 거 누가 어? 색깔 예쁘다 아니나. 다른 색 옷 좀 입어주세요. 어? 우리 하얀색이야. 우와 예뻐. 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나린이가. 저희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뭐 하세요? 자, 좀 앉아있다가 하지. 우리가 주방 일인가 집안 일인가 이거에 완전 재미 붙여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지금 요 쟁반 안타깝다고 방금 저한테도 잔소리 했대요. 너 그냥 학원 가. 자꾸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말고 학원 못 가. 요즘에 자꾸만 저한테 잔소리해요. 다린이가 학원은 오늘 안 가지만 그 과외는 해요. 한국 수학 과외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는 안 해. 어, 밥을 좀 미역국을 내가 잘릴 거야. 아, 알겠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사 와가지고 아 이사 와서 가지구나. 졸업을 해서 와서 집에서 밥을 하긴 처음이에요. 어, 느낌이 이상해. 느낌 이상해. 고기 처음 썰어보나? 응. 아 정말. 다지는 건 해봤어. 조심해. 손 조심. 조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게 집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과외도 하지만 배달 반찬은 배달시키려고 그랬거든. 근데 비가 와가지고 반찬 배달 안 하더라고. 어때? 진짜 오랜만에 집밥. 반찬 별거 없지만 진짜 맛있지. 맨날 밖에서 먹다가 먹으니까. 자, 우리가 어, 계셨어요? 우리가 네. 집 공개하다가 네. 눈물 받아낸 사연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한번 갑자기? 갑자기? 나다린 알지? 누가 눈물 바다가 됐는지 한번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미역국 너무 맛있는데 나린아 그지? 맛있어? 응. 왜 난 맛이 없지? 나 계속 끓이면서 완전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없어 이랬는데? 아니야 완전 맛있어. 나 지금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당신도 얘네들 너무 물을 쳐갖고 몸이 안 좋아. 왜 우리?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쉬어. 놀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쉬는 만큼 좀 DC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래? 네? 마지막으로 나린이 옷 뭐 샀는지 보여준대요. 와우, 한번 입어보라고도 안 할게. 대박. 서서 대박. 나린이가 이 와이드한 이런 통바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편해서. 나 아주 예쁘게 좀 딱 붙고 이런 크롭티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 알았어. 티는 뭐 샀지? 그거 보여줬었나? 응.
너무 귀여운 거 이거 샀고요. 근데 스몰 사이즈가 없어서 M 사이즈 샀는데 토니님이 빨면 줄어든다고 했어. 안 줄어드네. 아 근데 입었는데 나쁘지 않았어. 좀 크긴 하지만 막지한 느낌. 이렇게 입으면 어떨 것 같아? 어떤 거? 청청.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또 뭐 샀지? 화났어. 앞에도 화났어. 나린이 화났어. 화났을 얘... 때 입을 거야. 화났을 때 입을 거야. 아 나린이 앞으로 그거 입으면 화난 거야? 어. 알았어. 엄마가 기분 잘 살필게. 맨날 입는 거 아니야? 빨지도 않고. 내일부터 학원 잘 가시고요. 너도 커봐. 엄마 아빠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왜 너희가 쉴 때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지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다. 크면 크면 알게 된다. 나 지금 이상하지 않니? 아니. 나 밥하느라 힘들었어. 안녕.